채로 채로 지덕 채로예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1. 백범 김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겠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관순 열사.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 안중근 의사.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서 날 것이며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서 살 것인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토를 죽인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나는 독립군의 중장 자격으로 이토를 살해했다. 나는 군인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나의 시신은 독립이 되기 전까지 조국 땅에 묻지 마라.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법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대한제국 동포들이 독립을 하도록 힘써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 천국에 들리면 나는 하늘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사등봉길 의사. 강보에 쌓인 두 병종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에게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고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에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오, 도산 안창호.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 자기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 국가와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다.